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. 저희 셋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 의미를 찾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LGU 플러스 바이럴을 만나게 된 거죠. 아찔함과 스릴 이런 것들이라서 지형짐을 이용한 프리즈나 뭐 덤블링, 뭐 루틴이 주가 되는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. 사촌 형이 저에게 와서 백동키스라는 매트리스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을 하길래 저는 그걸 보고 우와! 라고 감탄사를 관심 받기 위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.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호응을 얻고 배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배틀을 하다가 손목이 부러졌거든요. 아무리 기다려도 맞지가 않을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너무 싫고 죄송스럽고 부모님 때문에 아, 내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부상을 당해서 더 높은 곳을 못 올라갔을 때 바닥에 진짜 손목 하나로 온몸을 지탱하는 동작들이 많아서 손목을 거의 제일 많이 다치는 일단 너무 신났어요. 기대되고 사진을 보고 이제 높이를 좀 실감하니까 어려운 동작이나 좀 고난이도로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했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좋은 뷰와 멋지게 찍어주시니까 멋있게 하고 싶더라고요. 이번 도전이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조그만한 일에도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의미 있는 도전들을 되게 많이 해보고 싶어요. 이제. 꾸준히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기회가 오겠죠.